오, 왜 이렇게 빨리 들어와? 안녕, 밤비님. 안녕하세요. 승관이 아닌데, 급수인데. 경희도 아니에요. 급수예요. 안녕, 오랜만이네요. 다들 오랜만입니다. 뭐야, 45분이 아닌가? 죄송해요, 제가 적어가지고. 아이고, 집에 와가지고 이제 잠깐 브이라이브를 기대기대를 할까 합니다. 너무 오랜만이네요. 와, 언제 마지막으로 했지? 진짜 오랜만이네. 스케줄 세 개라 피곤하지 않아? 괜찮아요. 별로 안 피곤. 다들 자려고 누워있나? 다들 자려고 누워있나요? 채팅방. 경쟁률이 엄청 세긴 했지. 그쵸. 다 들어올 수가 없어가지고. 다 들어올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집에서 하니까 뭔가 느낌이 또 다르네. 이상하네. 이 시간에 안 자고 깨어 있어요? 저 이제 집에 들어와가지고. 그냥 있어요. 에이, 그런 게 어딨어. 고마워, 그런 게 어딨어. 안 피곤해요? 빨리 앉아도 돼요? 네, 내일 라디오 또 늦게 있어가지고 빨리 앉아도 돼요. 괜찮아요. 근데 숙소예요. 집 숙소예요. 원우 지금 거실에서 폰하고 있던데. 그리고 포콜팀에 대한 밥 먹으러 갔나? 그렇고. 네, 상담소입니다. 좀 얘기 좀 나누다가 제 원래 컨텐츠를 할게요. 아, 슈스플 나온다고? 저도 그 다운 받아놨어요. 내일 된다던데, 근데? 자격증 시험 잘 보세요. 화이팅. 예쁘다대요? 기억나죠? 안 나요? 달라져. 그렇게 뭐 먹고 싶다고 하더니 갔나봐. 밥왜안 먹냐고요? 아까 촬영 가기 전에 먹었어. 별로 배가 안 고파요. 슈스플? 게임 그래도 기본적으로 다 기본 이상은 하는 것 같은데. 잘해요, 저. 밥. 다들 밥은 먹고 누워서 잘 챙겨 먹고 자나 오늘? 내일 스케줄 있죠? 왜 없어요? 다이어트 다시 해볼까 했는데 그때만큼 못할 것 같아. 너무 힘들어. 운동할 시간도 없고 해서. 해바라기 좋아졌다고. 엄청 이쁘겠다. 반말 기대 기대 안 돼요. 반말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많이 하면 안 돼요. 자,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상담과 고민만 들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 보고 보겠어. 어려웠지, 엄청 어려웠죠. 그래서 어려웠어. 저도 어려웠어. 좋아하는 색이 뭐예요? 저는 좋아하는 색, 빨간색? 빨간색? 빨간색 좋아요. 빨간색 좋아. 다이어트 할때 자주 하는 운동. 저는 걸어요. 뛰는 것보다 뛰는 건 조금 무리가 있어서 오래 걸어요. 안녕, 다들 반가워요. 헬로우. 곰방와. 안녕하세요. 요즘 책 많이 못 읽는데, 이 침대에 책이 있긴 한데, 반밖에 못 읽었어요. 저녁? 저 아까
그 짭짭아에티 끓여먹었어요 혼자. 요즘 자주 듣는 노래 뭐예요? 저는 G.O.D 선배님의 보통날. 보통날이네요 어느새. 그 노래 되게 좋아요. 어릴 때 좋아했었는데 요즘 갑자기 듣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와 댓글이 진짜 엄청 빠르구나. 요리 요리 저 잘 못해요. 다른 멤버들은 밥 먹고 있고 다른 층에 있는 친구들은 모르겠네요. 다이어트 성공했다고 축하합니다. 유지를 잘해야 돼요. 한 번 빼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쵸? 근데 한 번 빼면 그때 모습이 생각나서 잘 그냥 관리 잘하게 되는 거 아닌가? 나 혼자 나만 그런 건가? 나만 그런가? 폼 엄청 좋죠, 폼 진짜. 오 운동 합기도 합기도가 호신술을 많이 배워서 되게 좋아요. 고3분들 다 공부 화이팅. 포기하지 말고. 알겠죠? 염색? 염색 저는 당분간 못할 것 같은데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쵸? 밀가루 끊기가 어렵다. 맞아 진짜 밀가루 끊기. 밀가루 진짜 맛있지. 라디오 재밌었어요? 저도 재밌었습니다. 잠깐만요. 악기 전공으로 음악을 하고 있는데 연습하다 보면 지칠 때가 많아요. 나는 그럴 때 어떻게 하나요? 쉬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 아 근데 뭔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뭔가 연습생 때는 쉬면서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최선을 다하는 게 제일 좋지 않아? 지치는 거는 막 진짜 어떻게 말해줄 수가 없다. 파마도 나중에 하다 보면 하지 않을까요? 언제 주무실 거예요? 뭐, 졸리면 잠 오면 자연스럽게 자야지 않을까요? 영어 숫자가 다섯 장이나 있으면 시작을 해야죠 이제. 그래야 빨리 여서도 기억하죠. 가끔 찾아보기도 하는데. 사회초년생 다 똑같아요. 다 사람이고 다 잘할 수 있어. 파이팅. 대구 안 간 지 오래됐네. 댓글 진짜 엄청 빠르다. 엄청 빨라진 것 같아요. 안 본 사이에. 우와. 우와. 너무 많아. 야. 잠깐만요. 손으로 스탑 하면서 봐야겠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적응을 잘할 수 있는지. 많은 얘기를 먼저 꺼내서. 그러니까 상대방이, 얘기를 해주는 걸 기다리는 것보다 먼저 말을 꺼내서 공감대 형성을 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네요. 대구 꿀떡? 나 못 먹어봤는데. 맛있나? 피부 관리법? 딱히 없어요. 이 고민 상담소가 아니라 약간 질문이 되어버렸네. 설에는 못 내려가죠? 저희 활동하고 있지 않나? 내일 졸업식. 졸업 축하해요. 축하해요 졸업. 모두 학생문제 공부 열심히. 우울함. 힘들 때 어떻게 버티냐고? 저는 주변의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아요. 혼자 짊어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자기가 힘든 점을. 그렇지 않아요? 이게 다 같이 살아가는 세상인데
나 혼자 힘들어하고 나 혼자 막 이렇게 지내는 거가 어떻게 보면 그게 어떤 사람에게 방법이 있을지 몰라도 저는 멤버들이 있으니까 가족이 있으니까 많이 의지하죠. 잠 안 올 때 나도 그게 좀 나도 물어보고 싶어. 잠 안 올 때 어떻게 하면 잠 잘 오는지 많은 방법들을 써봤는데 안 오는 건 안 오더라고요. 오디션을 보고 싶은데 한 분야만 봐야 할까요? 물론 두루두루 잘하면 좋겠지만 한 분야가 한 분야에서 뛰어난 게 오디션에는 더 좋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고양이 골골송 듣는다. 골골송이 그 고양이들 좋을 때 소리 내는 소리인가? 맞나? 골골골골 말했다는 거. 잠깐만요. 이게 손으로 멈추고 보고 있어가지고 말이 좀 느린데. 안전하지만 마음에 안 드는 길이랑 위험하지만 마음에 드는 길 좀 어디를 선택해야 될까요? 도전해보는 게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안전한 길로 갔다고 해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저는 후회할 것 같아요. 근데 위험하지만 마음에 드는 길로 갔으면 되지 않더라도 내가 도전하고 도전을 했다는 거에 만족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마음에 드는 길을 걸어봤으니까 후회 없이 다른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남의 말에 상처를 안 받으려면 상처를 안 받으려면 그 상처받는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이 상처를 안 받으려면 상처를 주는 말을 하면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사람이랑 대화를 안 해야죠. 뭐 그런 뜻이 아니어도 나쁜 뜻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상처가 의도치 않게 됐다면 그런 거는 구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나 왜 이렇게 횡설수설하지 오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꿈이 너무 큰데 어쩌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는 없어요. 다 할 수 있어요. 다 시작해봐요. 다 시작하면 다 할 수 있어. 진짜로. 너무 가능성이 다 무궁무진해요. 진짜 다 할 수 있어요. 목도 아프고 팔목도 아프다. 진짜 관리 잘해야 돼요. 진짜로. 운동하시는 분이니까. 진짜로. 제가 저를 싫어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본인 말고 다른 사람을 좋아해봐요. 그럼 그 사람도 헤럿을 좋아하게 되면 제가 제 자신이 싫어도 남은 저를 좋아해주니까 뭔가 그래도 좋지 않을까요? 노력 그러니까 막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이런 거 노력하면 괜히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으니까 고민이 다들 없으신가 봐. 다 궁금한 점밖에 없네. 궁금한 것도 올려주세요. 최근 본 영화 있어요? 영화 최근에 본 영화 볼 시간이 없어가지고 하고 싶은 게 정말 있는데 주변에서 상처 주는 말밖에 안 해줘요. 정말 포기해야 되는 걸까요? 전 정말 안 되는 건가요? 왜 다른 사람들이 그걸 좌지우지하는 거야? 왜 그 사람들 말 듣고 포기해? 화나지 않아요? 너무 그 사람들 말 듣고 포기한다는 게? 나 진짜 화날 것 같은데 진짜로. 왜? 내 인생인데.
다 각자 인생인데 왜? 무슨 상관이야? 왜 나한테 왜 관심 가지는 거야? 라는 마인드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안무가 꿈인데 댄스부 사람들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요즘 생각도 많아지고 부정적이게 돼요. 왜? 잘 맞지 않아서? 잘 맞지 않아서 그런가? 그런가? 이유를 보고 싶은데 진짜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한번 눌러주세요. 랩가사를 쓸 때 어떤 곳에서 영감을 받나요? 저는 상상을 진짜 많이 해요. 나 오늘도 코막힌 소리 나요? 오늘 약간 안 그런 것 같은데? 어, 캐럿들한테 궁금한 거? 진짜 많죠. 진짜 한 명 한 명 만나서 다 물어보고 싶다. 궁금한 것들. 40대인데 캐럿 해도 될까요? 그런 건 물어보지 마세요. 진짜로. 묻지 마요. 그냥 무조건 캐럿 하세요. 한 명씩 만나세요. 나는 붕어빵, 팥이 좋아요. 내 자신한테 화가 나면 주변 사람한테 짜증을 내는데 어떡하죠? 이거 진짜 답변해주기가 너무 어렵다. 아, 이거는 스스로가 고쳐야 되는데, 진짜. 아니 오늘 진짜 덕개방 못 들어가서 자괴감 들어요. 제 자신 너무 한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해교 한번. 아니 왜? 뭐 그런 거 너무 캐럿분들 마음을 다 이해하고 싶은데 100% 이해를 못하니까 나는 자괴감 같은 거 들지 마요. 왜? 더 이제 뭐 앞으로 같이 할 날이 더 많은데 같이 해야 될 것도 많고 사람들 눈치 안 보는 법 알려주세요. 제가 최고라고 생각해요. 스카이캐슬 5화까지 보다가 못 보고 있어요. 우와, 경찰 아까 들어가고 싶어. 너무 싶어서 힘들어요. 근데 컷이 높아서 힘들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 컷은 누구에게나 다 힘들 거예요. 더 노력해야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노력해야죠. 진짜 완전 노력해야죠. 자신감을 높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자신감 높이는 방법?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해보세요. 매니저가 꿈인데 주변 사는 그니까 캐로시님이 보내줬는데 뭐 이걸 제가 말을 할 순 없고 매니저가 누군가를 케어해주는 건 맞고 아티스트를 케어해주는 것도 맞고 한데 그거를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왜 그거를 그렇게밖에 말을 못하나? 그냥 같이 즐겁게 일을 하는 거지. 벌써 20분이나 됐네. 하고 싶은 거를 모를 때는 엄청 다양한 것들을 해보고 그 중에서 끌리는 거를 해야죠. 마치 내가 랩을 선택한 거죠. 여러 가지 다 해봤으니까. 1시에 자려고 했는데 얼른 지금 자면 되겠다. 15분 지났네. 얼른 자. 고등학교 생활 끝내고 더
들어오세요. 저희는 늘 이 자리에 있으니까. 응? 나는 1시에 잔다고 한 거 아닌데. 우리 매니저 하고 싶다고? 우리 매니저 진짜 힘들걸요. 나는 이렇게 딱 잘라 말하고 싶은데, 나는 되게 솔직하고, 캐럿분 너는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청량 컨셉 언제예요? 저희는 늘 청량하고 섹시하고 멋있고 다예요. 어떤 컨셉을 하든 다 들어가 있는데. 13명의 매력이 다 다르니까. 멤버 중에 한 명은 섹시한 노래를 해도 청량한 친구가 있을 거고, 섹시한 친구도 있을 거고, 귀여운 친구도 있을 거고, 다 받아들이는 매력이 다 다른 거 아닌가? 물론 뭐 우리가 청량한 걸 한다고 해서 남들로는 청량하게 보이지도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그쵸? 우와, 하트 1000만 넘었네. 뭐 진짜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들어요? 되게 약간 부끄럽다. 인스타 할 생각 있나요? 저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븐틴 계정이 있으니까. 그리고 다른 친구, 그러니까 멤버들도 소통을 너무 잘하고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세븐틴 계정을 더 쓰고 싶어요. 리더라는 자리가 원래 힘든 건가요? 이리 지우고 저리 지우고 하는 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힘들어요. 아, 리더라는 자리는 원래 힘든 걸까? 왜 이렇게 힘들지? 그거는 리더라서 힘든 것보다는 그냥 제가 하고 있는 일, 내가 하고 있는 일, 그리고 나라는 사람이라서 힘든 점이 더 많은 거지. 들어와, 원우야. 원우 들어왔다 나갔어. 인사하고 가. 목소리 몇 프로? 하이. 원우 옆에 있어요. 고민 상담해주고 있었어. 많은 고민들. 되게 우리도 고민 많잖아. 근데 이렇게 하면서 내 고민도 응급적 얘기하고 있어. 대화하면 좋아. 뭔가 대화를 한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 안녕, 다들 안녕이래. 너도 나중에 기대 혼자 한번 해봐. 나는 이제 상담을 해야 되니까. 안녕. 배고프다. 뭐 먹어? 뭐 먹어? 잠깐만요. 배고프대요. 오늘. 오늘 하루 즐겁고 알차고 슬기롭고 지혜롭고 재밌게 보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다들 어떻게 보내셨나요? 다들 잘 보냈나요? 꿈이 간호사인데 간호사가 될 수 있을까? 왜 꿈을 의심하는 거지? 간호사가 되고 싶으면 될 때까지 해야죠. 반장 선거 나갈 건데 저 할 수 있겠죠? 응원해주세요. 화이팅 반장. 그렇다고 반장 됐다고 막 조금 힘들어서 막 힘들다고 하면 안 돼요. 반장이잖아. 반장, 말 그대로 반장. 반장.
오늘은 뿌듯한 하루를 보댔요. 어? 세븐틴이랑 일하는 게 최고 꿈이었는데 이러고 나니까 속이 빈 기분이에요. 이제 뭘 목표로 해야 할까? 우리랑 일했어요? 진짜? 무슨 일 했지? 근데 왜 지금 안 하지? 왜 뭐지? 궁금하다. 반장 없어. 한 적 없어요. 무용. 우리도 다 무용했었는데. 진짜 무용. 그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진짜 힘들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진짜 많이 들었는데 포기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딱 25분까지만 하고 가야지. 여러분도 자야 되니까. 내일 화요일이니까. 원우 공카 왔어요? 원우 공카글 굽스이 뭐야? 오늘 좀 자주 가네. 오늘 듣고 있구나. 글쎄 고민해 놔줬대. 오늘의 TMI. 나는 저녁을 짜파네 딜을 먹었다. 노래 가르쳐 준다고. 노래 잘하나 보다. 듣고 들어보고 싶다. 언제가 가장 행복해요? 저는 이게 언제라고 막 딱 확정 지을 수가 없는데, 그냥 지나가다가 갑자기 느껴질 수도 있는 거고, 대기실에 갑자기 멤버들이랑 같이 있는데 느껴질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무대에 있다가 문득, 와, 나 진짜 행복한 사람이구나, 행복하다라고 느끼면, 뭐,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뭔가 딱 행복의 정의는 없는 것 같아요. 고기 먹을 때 행복해요. 고기 볼 때도 행복하죠. 맛있으니까. 그래, 그런 사소한 행복함. 에이, 여자 키가 170 너무 큰가요? 뭐 그런 게 어딨어요. 다 매력 있고, 다 그냥 자기 키면 다 매력 있고 그런 거지. 그런 기준이 어딨어. 그러면 난 작은 건가? 그런 게 어딨어. 다들 몇 인분 먹었어요? 진짜 돈 그때 많이 나왔게. 진짜 계산하려고 했는데 진짜 많이 나왔어요. 계산 딱 하는 거 보고 와 너무 많이 먹었다. 마지막 고민 들어주고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이미 죽을 듯이 노력하고 있는데 사람들 더 죽으라 하래요. 얼마나 더 죽을 듯이 해야 돼요? 죽을 듯이 하고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죽을 듯이 연습을 열심히 하거나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 죽을 듯이 연습할 때 1분 1초 한 번도 빠짐없이 한 시도 빠짐없이 옆에서 지켜봐 준 거 아니잖아요. 못 봤으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지. 꼭 못 본 사람들이 저런 소리를 해. 진짜 답답하게 남 일처럼 생각하고. 그치? 뭐 다들 다 남 일이면 쉬워 보이나 봐. 답답해 진짜. 일단 다 본인들은 힘들대. 그리고 남 일은 되게 쉽게 얘기해.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세요. 모두가 각자의 힘듦이 있습니다.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 30분 됐어요. 여러분들
잘 자고 내일이 화요일인가? 다들 각자 화이팅. 또 기대 할게요. 안녕 여러분들, 잘 자고 손톱 물었던 거 고쳐요. 안 좋아요 진짜. 안녕 다들. 안녕 잘자. 잘자요. 아리가토 고자이마시타. 땡큐. 많은데 땡큐. 쉐쉐. 안녕.